7년 해가고. 2년 동안 아주 그냥 행복했어. 두 번째.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이고, 야. 갑니다. 더 열심히 살게요. 어제 이사 저거. 아름다운 집에서 좀 이렇게 살고 싶었어. 내가 볼 땐 신발장 같은데 그냥. 아, 이사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사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래. 야, 어깨 못 멈춘다. 야, 이거를. 이 집이 팔린다고? 그 연장 계약이 안 된 상황이야. 아유. 아, 싱숭생숭하네. 항상 거기서 거기 다녔는데. 파주로 가. 아, 파주로 가네요. 파주까지나. 자신 신발은 다 쌌고. 아, 참 얘네들은 진짜 참. 아, 저 장면 옛날에도 봤던 것 같은데. 언제나 펄어 펄리 그대로 저거 펄리 다 받아주려고 노동이를 불러봐라. 넌 아닌 외선형을 흘러지 마라. 조언이 더블 투. 야. 야, 서울 안녕. 아우, 저게 얼마나 아우. 힘들까. 아, 근데 이 집은 진짜 떠나기가 싫으네. 아. 어, 이 집이 그래도 제일 좀 안정적이었어요. 맞아, 여러 가지로. 예. 네. 방송에서 저 집 참 많이 봤었어. 네. 나도 모르게 정이 많이 들었는데. 저 뭔가 시각적인 느낌이. 간다. 잘 있어라. 아, 내가 다시 서울에 상경할 때는 멋지게 내가 멋지게 상경한다. 아유, 그래라도 제발. 자. 그럼, 그럼요. 아. 아, 이사 왔네요. 새 집인가 봐요. 새 집인가 봐요. 네. 어, 뭐야? 응? 여긴 뭐야 이거? 저기서 방이야? 방 아니겠죠? 갑자기 망한 느낌이. 급하게 망한 느낌이. 아, 힘들다 힘들어. 아, 이제 몸살 나겠다 몸살 나겠어. 어, 형. 아니 문도 안 열어줄 거면서 왜 오라 그러는 거야? 아, 알았어 형, 금방 나갈게. 어. 아이. 또 이게 또 닭대원 닭시구만. 아니 문을 왜 이렇게 안 열어? 아니 나 여기 네 집이야? 왜? 아, 뭐야? 야 이게 들어요. 추운.
아니 집 정리가 다 안 됐네. 어 집은 집인 것 같은데. 깜짝이야. 추우니까 문제. 아니 짐 정리가 다 안 됐네. 뭐야? 야. 아 형, 여기로 올라와요. 아. 아. 저. 네, 복층으로 돼 있네요. 어. 중요 복층. 뭐야? 아니 거실만 있고 주방만 있고. 뭐야? 오 여기 뭐야? 오 여기 뭐야? 2층? 어 2층이네? 아, 뭐야 복층이 아니고? 볼래요? 어디? 방? 응. 와 응? 근데 여기가 안방이야? 여기가 이제 안방이야. 이야 아이고 아늑하네. 오 좋네. 오, 멋있다. 여기 이 집은 그냥 조용하지. 아, 이, 아 여기가 옷방이야? 아, 옷이 많은데 어디다 두지? 여기 옷이 옷도 엄청 들어간 옷이야. 옷방이 좀 작긴 한데 괜찮지요. 야. 이게 보니까 평수가 넓은 게 아니라 위로 네, 높은 데 네, 네, 네. 같아요. 네. 아우 너 혼자 너무 넓어. 이거 청소랑 어떻게 해? 그러니까 청소하기 힘들겠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네. 그 전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약간 아 이거 얼로 들어가야 돼. 얼로 들어가야 돼. 진짜. 어떻게 아우 정신없어. 배치를 어떻게 이렇게 해놨냐? 이거 어떻게 야, 아니 점점 어떻게 이렇게 멀리 와? 아니 방법이 없었어. 여기 이게 얼마야 얼마야? 여기가 전에 살던 집의 반값이야. 세금. 아. 여기가 지금 세가 반값이라고. 완전? 진짜 14평, 18평도 월세 200달러래. 아니, 고민이야. 나도 지금 내가 언제까지 지금 엄마 집에 있을 거야. 어? 아, 그 맞잖아. 나 지금 나도 고민이라고. 나도 뭐 형, 나중에 살림이라도 그러면 형 차리면 여기로 와라. 내가 여기 1층 쓸게. 형 2층 써라. 아니, 너랑은 안 살지. 야, 여기 오나 제주도 가나 그게 그거인 것 같아. 진짜 어떻게 거기서 거기야 형. 여기는 봐봐 내가 여기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상암동에서 출발한단 말이야. 네가 선택한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이 온 거지. 네가 선택한 게 왜 여기 선택했겠어. 내가 선택한 거지 형. 여기서 내가 여기를 계약하겠어. 아, 내가 여기 살겠어 나는, 했으니까 우리 둘이 있을 땐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얘기 허세 같은 거 버리라고. 네가 선택한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이 일로 온 거야.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돈이 없고 가진 게 없어. 그러니까 여기로 온 거라고. 왜 네가 선택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서울에 집을 왜 못 얻어 형은? 집을 왜 못 얻어 형은? 아이 서로 이런 얘기를 하면 상처받게 더 줘. 야 너는 참 나 어이가 없네. 서울에 집을 못 얻다니. 내가 그러니까 얻을 필요가 지금 없잖아. 얻고 싶잖아. 언제까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 어? 얻어 얻으려면 근데 너는 네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 애초부터 서울하고는 네가 안 어울렸어.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16번지가 내 본적이야.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에서 태어나서 서울시 마포구 딱 한번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갔다가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갔다가 성산동 갔다가 형 어디야? 어디서 태어났어? 나? 면목동. 난 서울이지. 면목동에 태어났어. 나는 계속 뭐 살고 있으니까. 넌 강남도 살았잖아. 어때? 눈 한번 크게 껐으니까. 강남은 복잡해. 야 여긴 둘이 있어도 이렇게 조용하네. 그리고 팁을 알아냈어요. 뭐?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어. 하, 이게 3년이 갱신 계약이 3년이거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그냥 생각 없이 계속 연장했단 말이야. 3년마다 회사를 바꾸면 사은품을 줘요. 이사 갈 때 알게 돼. 맞아. 공감합니다. 그 선물 딱 가입 선물. 이전에 했거든. 뭐 이번에 어? 뭘 주는데?
상품권 30만 원. 신주 상품권 30만 원. 아, 그래서 내가 요번에 회사를 바꿨어. TV? 진이야, 리모컨 어디 있는지 찾아줘. 응? 멜로디로 리모컨을 찾아볼게요. 찾았어. 찾았다고. 그만. 찾았어. 여기 있다니까. 집에서 아주 혼자서 안 심심하겠네. 진. 내가 찾았다 했잖아. 상민아, 당장 서울로 나와. 아, 너무 슬프다. 환경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구나.